네, 잘 쉬었나요? 자, 2교시 문법 좀 보시겠습니다. 자, 2교시 문법입니다. 사회 문법. 자, 복습하기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 그동안 공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와! 우리 공부 엄청 많이 했죠? 문법 우리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구문의 변동은 다 이해하였는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하면 주마등처럼 그냥 막 주옥 같은 예문들이 막 떠오르고, 알약. 그건 니은 첨가의 유마가, 뭐, 교체 빈자에 들어가는 거, 뭐, 무략 유마 한 번, 요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시죠? 그 소리 그치, 강달한 물방울에 흙이, 흙이, 뭡니까? 흙이에요, 흙이에요. 흙을이에요, 흙을이에요. 흙을. 닭이에요, 닭이에요. 닭이. 일관성은 있네. 이러고 있더니만 장군 단순화에서 지난 시간에 3회 장군 단순화에서 닭 하면은 기억 일 없어지지만 이라는 몸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이가 달기 할 때 이가 몸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는 근데 마지막 나 거야 아마. 아유 다 까먹었네 여러분들도 긴장해야 돼요 얘가 지금 타겟이 돼가지고 요 감옥 끊는 겁니다 불현듯 물어볼 수 있어요 달기가 맞아요 곁받침이 이 빈자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꽃을, 맞죠? 바로 올라가죠? 빈자리 들어가서 닭이. 단순화 돼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되기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된소리되기, 구개음아,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공부 많이 했었죠?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났다. OX. 오? 확실해요? 그렇죠. 천디, 기억나요? 천디? 네. 천디가 어떤 설명이었어요? 천디? 내가 뭐 설명하려고 천디? 생각했어요. 얘기했어요. 성열군? 재영군? 모른 척 하지 말고.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죠. 찔렸어? 씨 웃고 있네? 아이 귀여워라. 근데 요거 때는 구개음화가 한 형태소 안에서도 일어났다. 낯설어요? 다시 들으세요. 3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된소리 대기 조건 4개 있죠? 조건 4개. 그때 8자루, 견 8자루? 여러분들 아주 그냥 내가 너무너무 자 이건 다시 내가 그때 보충 설명을 조금 할게 있어가지고요 아우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죠 엄청 많네 아우 왜 이렇게 많아 어우 길다 여기 자 그 3회 여러분 3회에서 좀만 보충 설명합시다 열심히 사느냐 우리 이거 사느냐만 했을 거예요 근데 사느냐에서는 살다에서 리얼이 탈락해요 그쵸? 근데 열심히에서는 열심히가 열심히에요 요거는
이거는 된소리 대기가 맞아요. 된소리 대기 중에서도 한자어 뒤에 리을이에요. 알고 봤더니 열심히 한자어요. 한자어. 우리의 물질, 갈등, 실수, 그때도 된소리가 나잖아요. 재영아? 언제 난다고 된소리가? 한자어일 때 앞에 리을로 끝날 때 물질, 실수, 실수했어 지금 재영이 알았지? 열심도 한자어였다라는 거. 이 리을 때문에 얘가 된소리 난다는 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여기 연필 여덟 자루 아니고 자루. 이게 아 내가 오늘 전화 못 해봤네. 국립국어원에 전화한다 그랬었는데 아니 못 해봤네. 요게요 여덟이 여덟 자로 이제 꾸며주는 거라서 얘는 수관형사거든요. 정체가 얘는 품사가 수관형사라서 이 리을이 되는 거는 한자어 리을이나 용어의 관형사형 리을 뒤에 된소리가 나거든요.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는 여덟이라 리을 비읍이 리을로 나는 단순화예요. 자음분 단순화예요. 그 다음에 자루 강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자루의 발음을 여덟자루 우리가 크게 그냥 여덟자루라고 발음하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모르는 된소리 대기의 조건이 있나 찾아봤죠. 아무리 봐도 없어. 못 찾겠어. 그럼 우리는 소리를 여덟자루가 아니라 여덟자루라고 발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자루로 볼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어원에 한번 확인해 본다는데 깜빡했네. 내일 전화해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여덟자루가 맞아! 이렇게 보내면 이해가 했죠. 그것도 전화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좀 보충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사회로 와서 네 개념을 이해하고요. 사례를 보면 이게 어떤 변동인지 어떤 변동이 숨어있는지를 능히 짐작하고 안 헷갈려야 돼요. 달기? 닭이?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그죠? 기억나죠? 송열군. 네. 안해 기회를 줄게. 형태의 개념이 뭐예요? 아유, 그 정도 말 좀 그냥 채원아 보충 설명 좀 해줘봐. 네? 그렇게 물어보지 마. 가장 작은 단인데 그 앞에. 아 소리는 음운이고요. 안 돼. 소리 음운. 형태소는 단어. 은지 좀 도와줄까요? 가장 작은 말의 단. 생각 나는 것 같아? 땡땡을 가진. 땡을 가진. 성식 아니에요. 뜻.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은 생각 안 나면 적어보세요. 최소 유의미 단위 한자로 바꿔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고요 풀었으면 이렇고요. 제 표정이 너무 좋아. 아유, 종료. 에이씨, 괜히 쳐다봤네.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표정이 달라졌잖아요. 선생님, 그 종류가 무엇입니까? 네, 있습니다. 또 세 개 더 있습니다. 세 개씩. 형식! 그거 짝이 되는 거 뭡니까? 까지만. 형식이 짝이 되는 게 자리, 실질, 의존 중에서 실질. 어디선가 누군가가 실질 그렇죠.
자립 아니면 의존이고 또 실질 아니면 형식이죠. 네. 그리고 3번에서 단어를 보면 이게 단일어인지 즉 어근 한 개인 단일어인지 접사 어근인 사생어인지 그럼 접사가 뭔지 어근이 뭔지 합성을 하면 어근인지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단어를 저번 주 3회에 걸쳐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복습할 때 계속해서 단어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어근과 어간을 구별할 수 있어요. 어근과 어간. 그때 우리가 지우다와 지우개 그리고 뭐 시뻘겋다, 새파랗다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 설명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우는 어근이고 어간입니다. 지우개 할 때 지우는 어근만 가능하죠. 용언이니까 어간도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단어는 어근은 하나는 꼭 있고요. 네. 자, 어근과 어간의 범위는 같거나 어간이 더 크거나 같거나 어간이 더 크고 이게 아니죠? 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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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두 개 안 한다면서요? 아, 배웠어요, 애들한테. 아이, 눈 두 개 무식하다. 해줘, 보여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어간이 더 크잖아. 새파랗다. 새파랗까지가 어간이고, 파랗이 어근이잖아. 근데, 지우다는 같고. 같거나, 어간이 더 크다. 이렇게, 이런 소리죠. 네. 접사가 하는 일은, 성렬. 암성어는 아니니까 이제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대줘. 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근에 무엇을 제안해요? 오, 맞아요. 어근에 뜻을 제안하고 그 중에 전미사가 특히 하는 거는 해주다. 전미사가 특히 하는 예를 들면 먹다 해서 먹이가 되는 경우. 아니요. 먹다 해서 이가 붙어가지고 먹이가 됐잖아요. 이가는 전미사가 하는 그 예를 봤을 때 이라는 전미사가 의미 제한하는 것 외에 특별히 하는 일. 어근의 땡땡을 변화시킨다. 어근의 땡땡을 변화시킨다. 먹다 해서 먹이로. 아니요.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킨다. 먹다 해서 동사에서 명사로. 여러분들 일단 이거 안 돼. 안 돼요. 그동안 공부한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의 반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반 했어요. 품사부터는 이제 나머지 반이죠. 이제. 품사적 합성어의 개념은 혼사적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겠죠? 합성어니까 이것이 우리말 어순과 일치, 비통사적은 불일치 이렇게 간단하게 덮밥 이런 것들 덮은 밥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법은 올려야 돼요. 올려서 계속 유지하면서 떨어지지 않아야지 되는 거. 계속 발목 잡히면 곤란하죠. 자, 이런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학습량이 많거든요. 자, 참고로 접두사 공부할 때 관형사와 접두사가 하는 일이 비슷하거든요. 접두사 다음에 어근이 오고 관형사 다음에 명사가 와서 이제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앞에 있어. 명사 앞에, 어근 앞에 있어서 의미가 비스무리하거든요. 헷갈림. 이게 관형사인지 접두사인지 헷갈려.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줄글로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뜻을 뒷말. 관형사는 명사.
접사는 어근이고요. 뜻을 더해요. 비슷하고 혼동하기 쉬워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 관형사는 품사서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자립이고 실질이에요. 그렇지만 접두사는 형태소. 그런데 접두사는 얘는 의존이고 형식 형태소다. 단어는 아니에요. 자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관형사는 띄어쓰죠. 접사임에도 붙였을 수는 없어요. 딱 봤을 형태 봤을 때 붙여있네? 접사. 떼있네? 관형사.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문제는 합성어 이런 거일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새, 색, 시 하고 새, 책 하고 얘는 당연히 띄어있으니까 관형사로 판단할 수 있겠죠. 요렇게 꾸며주니까. 똑같은 새인데 색시 이렇게 붙여있어서, 즉 붙여있을 때 얘를 접두사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띄어있는 거를 구별하는 거는 너무 쉽고, 관형사인데 마치 접두사처럼 붙여있더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몇 개 좀 외웠어야 해요. 외우면 돼요, 몇 개. 얘는 이제 관형사, 명사.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어. 새색시모. 이런 것들. 있죠. 새롭다, 이런 것도 새롭다. 새롭다, 새의 롭이라는 그 접사 붙어가지고 프랭스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봤을걸? 파생어 파트에서 여러분들. 자, 이런 예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 될 것 같고요. 둘째 볼까요?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형과의 사이에 다른 말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새 예쁜 책. 아이, 괜찮네요. 새 멋진 책. 이런 말. 새 멋진 책. 새 멋진 차. 이렇게 가능한데, 접두사는 어떻게 불가능하죠? 맨손인데, 맨 예쁜 손.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예를 좀 적어주세요, 성열군. 네. 얘가 없어서, 선생님 굳이 얘를 넣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있긴 있네요. 아, 그래도, 이건 이거지. 쌤의 이게 바로 지금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거, 여러분 수업에서만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게 똑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매번 수업마다 다르더라고. 토요일반 할 때랑. 그래서 분리될 수 없죠. 자, 이거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돼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수능에서 문법은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설명을 외울 필요 없다. 보고 이해하면 돼요. 사례 분석할 사례, 이런 사례 보고 이 말이 되네? 새는 관형사인가 보다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 셋째 볼까요? 셋째,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죠. 새, 책, 새, 차, 새, 필통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해하죠? 접두사는 제한돼요. 몇 개 없어요. 맨 같은 경우도 맨손, 맨몸, 맨발, 신체밖에 안 되죠. 이런 것들. 또 용언에 어근에 붙는 접두사, 용언 만들어준 접두사 같은 경우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와 비유된다. 마치 관형사가 체언 꾸며주듯이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얘가 이제 접두사랑 헷갈리듯이 얘도 똑같이 접두사랑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맥락상, 메커니즘상.
근데 또 똑같이 비교해 보면 된다. 바뀔 수 있고 접속사는 몇 개 안 된다. 제한된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로 현재 접속사 둘 다 뒤에 체언이 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체언 다 어근이 되는 거니까 접두사는 뒤에 덧붙이다. 덧붙이다. 그러니까 접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덧친, 그래서 얘는 이제 명사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관형사 같은 경우는 only 항상 체언만 수식하니까 차이가 있죠. 접두사는 체언도 수식할 수 있고 또 용언도 수식할 수 있고, 근데 관형사는 무조건 체험만 수식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건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또 새로워 보이죠.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진 않죠. 우리가 배웠던 상식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접두사, 접미사. 접두사는 미안, 접미사가 아니네. 오타. 접미사가 아니네요. 이상하다 했어요. 관형사.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이. 네. 아이, 창피하다. 아이, 오타, 안 하려고 몇 번 보는데도 이러네요. 아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가 될 수 없으니까 붙여줄 수 밖에 없다. 되니까 띄어쓴다. 띄어쓴다, 이 얘기고요. 분리, 안 된다. 풋, 매운 고추. 그럼 이거는 풋, 매운 고추네? 이런, 뭐, 그냥 만약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 감탄사예요. 그때는 풋은. 재영군, 보고 있습니까? 자, 버텨주세요. 힘들어도. 버티는 가운데서 인간애가 싹 트는 겁니다. 인간애 실도 생기고요. 제가 저렇게 버티네. 대단한 자식. 저 자식을 왜 내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군. 다음 주에는 40쪽. 열심히 하는데 도전해야지. 강의 시간 막 6시간. 지금 막 이거 엄두가 안 나요. 여러분들 보내놓고 책을 몇 시에 할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자세히 할 거거든. 자세히 할 거거든. 자. 뒷말의 제한성. 접두사는 풋포도. 이 풋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야. 붙을 수 있는 게 마구 붙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했죠. 얘는 근데 명사면은 마구 붙을 수 있다. 그 소리죠. 제한성이 없다 이 소리죠. 제한성이 있다. 얘는 제한성이 없다 이 소리죠. 영혼과 어울림 가능하죠. 체험뿐 아니라 용언도 가능한데 관형사 자체는 체험만 수식한다 정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품사도 웬만큼 한 거야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문법 문제는 이렇게 설명이 있고 사례 보고 적용 매치 시켜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례를 보고 이해만 하면, 근데 필요한 용어도 있잖아요. 접두사가 뭔지 모르면 곤란하죠. 체온이 뭔지 모르면 곤란한 겁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설명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다. 벌써 관형사와 접두사가 차이가 4개 있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연습하기. 아래 문장을 보고 의문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을 쓰고, 컴퓨터 분석하고, 단어 형성 있으면 형성하고. 단어 형성할 때 단일어는 쓰지 말고 파생어 합성어만 하는 얘기입니다. 품사는 아직 설명 안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거는 뭡니다 이렇게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뭐 또 하지 말고,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 책을 읽었다. 이야기 책을 할 때는 연음이니까 변동 아니죠. 근데 읽었다는 여기 기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 아닙니다. 맞죠? 근데 읽었
있다. 그러니까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끝소리 규칙은 있죠. 얘는 이제 그러면 이게 뭐 쓰세요? 그냥 쌍시옷이 디귿으로 가는 끝소리. 바가 뭐 따 되는 뭐 된 소리. 아니면 그냥 쌍시옷의 그냥 끝소리. 끝. 다 따 된 소리. 된. 딱 이렇게 해도 오늘 문제 끝난 거죠. 형태소 분석 해볼까요?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책을 읽었다. 요거죠. 자립, 의존, 실지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좋으나 뭐 이런 것들은 동생 명사니까 자립 실질이고 도사니까 의존 형식이고 어제 있잖아요. 어제는 이때는 부사예요. 부사. 그는 관용사고 그러니까 다 자립 실질이겠죠? 이야기도 책도 다 명사 명사니까 자립 실질이고 어른 조사니까 의존이고 형식이겠죠? 읽었다는 어간의 어미니까요. 어간은 의존이지만 실질이고 어미는 의존 형식이겠네요. 네. 단어 형성에서는 이야기책이 합성어겠네요. 그죠? 이야기책이 합성어입니다. 얘가 이제 합성어고 나머지는 다 단일어라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품사 분석해 본다면 명사, 조사, 부사, 관형사 이야기책은 한 단어니까 얘가 이제 명사, 어른 조사, 읽었다는 읽다의 활용형이니까 읽는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한 대로 간단하게 했어요. 2번도 한번 해줘보세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거추장스럽다가 참 거추장스러울 겁니다, 여러분들. 나 이거, 쌤도 이건 그냥 뭐 명사겠거니 하고, 고추장 사촌인가 명사겠거니 하고 검색해봤는데, 멘붕. 거추장 정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했잖아? 국립국어원 거기다가? 전화했더니 알고 있더라고, 이거를. 자, 거추장스럽다는, 거추장, 여기는, 일단 음운의 변동은 입는에서 이제 비음화가 있죠. 입는 일은 거추장스럽다. 스럽다. 여기에 이제 된소리가 있네요. 형태소는 민 소매를 입는 일은 거추장스럽다. 하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스럽다는 이렇게 원래 스럽하다의 하 다 다른데 그냥 사전에서는 스럽다로 바로 가도 돼요. 사전에 오히려 스럽이 안 나와요. 스럽 다 까쳐야 나옵니다. 근데 뭐 형태소 분석하자면 스럽다를 쪼개었는데 여기서 굳이 불필요하니까 하나로 접사로 하나 갑시다. 접사로 갈게요. 일단 형태소는 그래서 미니 접두사여가지고요. 접두사여가지고 이거 없잖아, 없는 거잖아요. 나씨 하는 거잖아요. 민소매가 원래 우리말인데. 얘는 이제 접사니까 의존이고 형식이에요. 네. 소매는 명사니까 자립 실질이겠죠? 를은 조사니까 의존 형식이고, 입다에는, 그죠? 입는 일이니까 이거는 꾸며주는 거잖아요? 용어는 어간이에요, 어간. 어간이니까 의존 실질, 는은 어미죠. 어간 다음엔 어미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일을 꾸며주는 관형사의 전성 어미죠? 우리가 품사 공부한다면 얘는 어미니까 어쨌든 의존 형식이에요. 네. 1은 명사니까 자립 실질, 은 도사니까 의존 형식, 거추장스럽다. 예, 거추장은
얘는 그 어떻게 나왔냐면 거추장스럽다 라는 단어의 어근으로만 나와요. 뜻이 없어요. 얘는 그냥 형태소인데 어근이야. 어근인데 자립할 수 없어요. 거추장의 단어가 없으니까 단어 하나 스럽다로밖에 안 쓰여요. 얘는 의존이고 그렇지만 실질의미는 있겠지. 어근이니까 뭐 쓸데없는 이란 그런 의미, 불필요한 그런 의미가 있대요. 일단 접사로 바로 간다면 의존이고 형식이겠네요. 네. 위는 왜 실질의미가 없어요? 아, 접두사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데 왜 실질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네, 오래 전 정리한 건데 있죠. 실질 의미 있습니다. 실질 의미를 할 만한 게 있죠. 뜻을 제안해 주는데 접미사와 달리 접두사는 뭐 풋고추 같은 경우도 아직 덜 익은 덜 염은 풋사랑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단어가 아니다. 띄어쓰기 못한다. 해가지고 단어에 작용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 아니고 형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정리했죠. 접사는 의존 형식이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단어 형성을 보면 민소매는 그러니까 파생어죠. 파생어. 민소매. 거추장스럽다는 역시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합성어는 없네요. 품사를 보면 민소매니까 얘는 명사겠죠. 르는 조사, 입다니까 입는다니까 동사고, 일은 명사, 조사, 거추장스럽다가 이제 한 단어겠죠. 얘가 이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스럽는다가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몇 번 하면 품사 형태소 분석이 다 저절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다 했나요? 네. 계속 고민하시고 의문 가지시고 쌤한테 질문하시고 문제 다음을 알아서 분리해 보세요. 알아서라니. 쌤은 너무 가혹한 겁니까? 뭐 이 정도는. 다른 형성과 관련해가지고 형성인데 이게 단일어가 없죠. 다 합성어 파생어인데. 합성어 그냥 합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성어면은 통합 아니면 비통합 이런 식으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까지 여러분이 분류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통사적 합성어 같은 경우에도 어쩔 같은 경우는 부사 뭐 그런 합성어다 이렇게 간단하게 짝짝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복잡한가요? 저번 주에 한 거라서. 자, 시간을 쌤이 한 5분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하고 그래야 좀 덜 지루하고 덜 심심해요. 보고 하지 마시고 레슨 안 보고. 뭐? 얍삽이 뭐 하고 있어?
형태도 분석을 하고 있네요. 형태도 분석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고도 딱 보고 뭐네 간단하게 한 단어로만 간단하게 자 같이 볼까요? 집안은 명사끼리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 집안 명사 통사적 합성어 새해는 이게 관형사 명사 역시 통합 통사적 합성어 더욱더는 이 더욱과 더가 부사 부부 가능합니다 부부 꾸며줄 수 있죠 부사는 꾸미는 게 많죠 역시 통합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안 적을게요 잘 나다 이것이 이제 부사고 나다가 이제 용언이거든요 역시 부사가 용언 꾸며주는 건 대표적이죠 역시 통합 힘들다는 이게 이제 힘 여기 힘이 들다예요 조사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거든요 이거는 괜찮죠 주어 서술어 그래서 얘도 통합 이렇게 논밭도 명령이죠 통합 곧잘 부사 부부 통합 뛰놀다 얘는 비통이에요 얘는 이제 어라는 매개모음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얘는 용언 플러스 용언 이럴 때 매개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비통 들어가다는 있죠 여기 있죠 용용 좋겠지 용용 부둔살은 용언의 어미의 명사 용어명 역시 통합 덮밥은 이것이 없어요 덮은 밥 없어요 용언의 체언 비통 덮은이라는 어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부술은 부사건데 부사인데 명사를 꾸몄어요 비통 새색시 새가 관형사거든요 새씨가 명사예요 꾸며주는 거 가능하죠 통사적 합성어 통 못되다 못이 부사죠 게다가 용언이고 꾸며주는 거 가능하죠 통 열었다는 열고 닫다 리을이 있어요 리을 탈락이 일어나죠 단어 형성 과정에서 합성어인데 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비통 네. 16쪽 네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 문제 하고 가야 되겠죠? 그 설명은 같이 볼게요. 기억나?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음과 같다. 첫째,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이걸 당황할 필요 없어요. 예를 주잖아요. 녹다 역은 녹에 접미사 이가 붙어 접미사가 붙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단어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접사 붙으면 무조건 새로운 단어예요 녹다와 녹이다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전에 똑같이 다르게 표제어로 잡혀요 녹이다가 된다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사동인 거 알겠죠 무엇을 녹이다니까 목적어 필요한 사동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구별되죠 당연히 녹과 녹이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녹다에서 억은 녹인데 어간 녹이야 그죠? 근데 녹이다에서는 어근은 녹이고 어간은 녹이까지야 그거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전환되면 막 잘 배운 거야.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야. 그래서 이 설명 읽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근이라 그랬다가 예를 들면 어간이라 그랬다가 환장하는 거야. 어근과 어간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얘는 왜 어근이라고 그러고 녹다 어근 녹이라고 그러고 왜 녹다의 어간 녹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가 달라?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멘붕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죠. 이제 어근과 왜 어근인지 같을 수도 있고 그 단 형성에서는 어근이지만 활용할 때는 어간이라는 거 알죠. 이제 용언일 때 그러니까 구별됩니다. 저 녹이와 녹은 어간이 다르죠. 그렇지만 녹이의 어근도 녹, 녹다의 어근도 녹이라는 걸 알겠죠. 자,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전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부터 품사를 바꾼다. 품사를 바꾼다는 것은 전미사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예를 들면 명사 먹이, 넓이는 각각 먹다의 이, 넓다의 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 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다와 달리 먹이는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해요. 명사는 명사지 동사가 아니야. 자,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동사, 형용사 일단 이것만 하자. 동사, 형용사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게 형용사가 동사, 형용사처럼 서술어로 쓸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소리죠. 기능 못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해도 막상 문장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넓다, 먹다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통해.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동사를 요구하니 되겠습니까? 문장이 통하겠습니까? 명사 자리에 동사로 막 해버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 이따가 보면 되고요. 셋째로 뭐가 있냐.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한다. 아, 접사 중에 사동접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동접사 몇 개 있냐면 이, 히, 리, 기, 우, 구, 추 7개씩이나 있어요. 이게 뭐 낯섭니까? 우리 사성 표현할 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자,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의 접미사 히, 익, 히, 먹, 이 이렇게 있어요. 직접 형상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할 때에 목적어가 있는 거. 목적어 있는 거. 사동은 목적어가 있다. 사동 표현에서 있죠. 그런데요. 히 이런 거 있잖아. 히. 이거는 먹다에 사동접미사 시가 들어갈 수 없어요. 먹히다는 보통 이제 피동으로 많이 쓰이잖아. 이 일에서 먹혔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몇 개 왜 익다에만 시가 들어가냐 몰라 그렇게 써왔어. 그런 것들이 여기 있죠. 잘 결합하지 않는다. 우리 이건 사동 표현에서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네 번째로 접미사는 사동사에부터 피동의 의미, 피동, 이일이기, 이일이기죠. 그래서 이일이기랑 사동에도 이일이기 있고 피동에도 이일이기 있어서 어떻게 구별하냐 였었죠. 사동사는 목적어가 있고 피동은 목적어가 없다.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나왔습니다. 당시에 수능 문제였는데 이게.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나왔던 거예요. 거기 5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거 그래서 계속 가면 예를 들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태는 안기다.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없습니다. 목적어 없습니다.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눕다, 직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 결합하지 않는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 엄마가 아기를 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피동문이잖아. 피동문의 반대가 능동문이에요.
능동문은 바꾸면 엄마가 아기를 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동사에 피동사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무엇이 눕다, 음식이 식다, 이런 것들은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행위의 대상이 목적어가 없으니까. 네. 이만 헷갈리지 마시고요. 사동사란 말이 이제 능동문에 목적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랑 사동사의 목적어랑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어 형성 파트에 있지만 따지고 보면 문법은 종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동 접사, 사동 표현까지도. 자. 하나의 전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전미사 히는 익다의 어근 익에 붙어 읽히다,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해요. 살리다가 붙죠. 살히다, 살히다가 안 붙어요. 또 어근과 전미사 사이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도 그랬죠? 접두사와 어근 사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강력한 결합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읽히다 하면은 읽히시다는 될 수 있어도 읽과 히 사이의 일시히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읽히셨다, 읽히셨다 이런 것들은 돼요. 선생님께서 누구에게 책을 읽히셨다 사동으로 가능한 겁니다. 읽히 시 뒤에는 붙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근에 붙는 거잖아요. 어근에 이 시가 이게 어근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는 이게 오미인데. 그러니까 접미사는 항상 어근에 붙는 거니까 당연한 소리지. 어떻게 오미에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어근도 아닌데. 자, 종합적으로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갔죠? 요새는 이런 스타일로 나와서 2017학년도니까 16년 최근이죠. 최근에. 자, 그래서 밑글을 바탕으로 A1을 이해한 내용이 4번이고 5번이 기억 니에 해당하는 예예요. 기억은 사동, 니에는 피동. 기억은 사동, 니에는 피동이네요.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목적어 유무만 가지면은 10초 내에 답이 나오는 게 5번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잔인하죠? 미안해요. 이해하세요. 적응하시고. 아주 높이 나는 세라야는 라야가 어미 세라야 좀 낯설구나. 아주 높이 나는 세이어야 멀리 볼 수 있다 그 의미예요 라야는. 세라야 하니까 아내 이름 생각나네. 우리 아내 이름 정세라거든. 어이야 어이. 세라 공주야. 큰 처형은 정은주. 한글 이름 수업잖아. 그 큰 언니가 막내 동생 예쁘다고
엄마, 얘는 세라라고 해, 세라. 세라 공주. 라고 했대. 진짜로. 거기에 몇 명이래. 그래서, 나도,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메론 공주라고 내가 알지. 이름을 불러줬죠. 작살스럽죠? 이해하세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요. 너도 그렇게 살고 있냐? 안 헤어지냐? 안 깨지냐?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보니까 1번 보니까 이렇게 A 1번, B 2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바로바로 가는 거 제껴 보는 게 좋아요. 보니까 비오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 해서의 어간 같다. 그러면 시간은 비우다죠. 비오의 기본형은 비우다. 비오 시간을 비우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어간은 비우고 비우니까지죠. 비우입니다. 비우. 시간이 빈다 해서의 어간은 기본형은 비다거든요. 당연히 비고 비니 비어서 그러니까 같지 않죠. 비까지고 비우까지가 어간이니까요. 네. 우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되는 거예요. 파동. 비를 보니까 높이는 형용사 높다. 이럴 때는 높다가 형용사라잖아. 그냥 단 형성만 보고 높다요. 높에 이어 붙었어. 명사야. 이것만 보고 높다가 형용사인 걸 놓치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까딱 놓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이런 기출문제가 있었었어. 진짜로 앞에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 동사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애들이 뒤에 이게 동사 형용사를 묻는 문제는 아니잖아. 딱 보니까 그죠? 설명이. 근데 뒤에 게 이게 뭐 단 형성이랑 관련된 거야. 그것만 주목해가지고 형용사 동사를 그냥 쑥 지나간다. 답이 안 보여. 안 보일 수밖에 없지. 이게 문제인데, 그렇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밑줄 긋고 형용사 맞아? 맞아. 높다 맞아. 높는데 안 돼. 형용사야. 그래. 어근이 높 맞아? 맞아. 높이야. 단은 접사고. 선생님이 그랬어. 단은 형성이 아닌 굴절 접사라 그랬어. 맞아. 하고 전문사 이거 붙어가지고 명사 맞아? 명사 맞아? 명사이다. 명사라면은 글쎄 얘가 하는 일이 명사해야 되는데 글쎄 보니까 높이 날다 꾸며주는 거네. 높이 날다. 얘는 이제 이가 붙어서 변비사 이가 붙어서 형성된 부사거든. 그래서 이가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봐봐. 높이 이 나르니 날다야 날다. 날다에서 리를 타락해가지고 는 붙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용어인 건 알겠죠? 명사로 되는 건 뭐가 있냐면 그 건물의 높이는 이게 명사예요.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하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와요? 조사가 오는 거예요. 조사가. 명사라는 판단이면 뒤에 조사가 붙냐 안 붙나를 여러분들이 붙여보세요. 조사는 항상 붙일 수 있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높이는 나는 세라 아주 높이가 나는 세라야 아주 높이를 나는 세라야 이상하거든. 조사가 붙을 수가 없지. 근데 조사 중에서도 대부분 붙여볼 때 여러분들 이게 몇 차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조사 붙여보는 거는 격조사를 붙여보는 게 좋아요. 격조사를 될 수 있으면 이, 가, 을, 널 이런 거 붙여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사의 이 뒤에 공부하겠지만 보조사 얘는요 다 붙어. 안 붙는 데가 없어. 체험 말고 다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 은는 뭐 깨서 처럼 이런 것들 붙이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을을 이런 것만 붙여보면 좋아요. 자 요거 꾸며주는 거 품사 이론인 거죠. C 보니까 마을 앞 공터를 놀이공간 조성했다. 딱 보니까 놀이공간이다. 이렇게 의심스럽네요.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에 놀은 서술어 기능을 높인다. 만약에 명사하면 당연히 이건 맞는 설명이 돼요. 명사인지 아니면 판단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만약에 서술어가 된다면 마을 앞 공터를 놀다 다로 바꿔도 말이 통해요. 근데 안 통하고 꾸며주죠. 뒤에 있는 공간이나 명사를 꾸며주는 거, 명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내 책, 그 대명사가 책을 꾸며주듯이 명사가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친구, 가방 이런 것처럼. 얘는 그래서 명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명사가 맞네요. 놀다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차를 끓였다. 이거는 추약된 거죠. 끌 이 얻다. 그러니까 끌타 이가 붙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간이네요. 끌 이 고 끌 이 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어간이죠. 여기까지가 어간. 뒤가 어미가 되겠네요. 끌이 어근일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끓였다의 어근에 어근이 끌 끌 그죠? 끌 부터 전미사 이가 그래서 끌 이 모든 동사 자유롭게 결합한다. 그렇지 않죠? 시가 붙는 것도 있고 기만 붙는 것도 있고 문만 붙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본문에서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마지막 단락에서 결합하지 않고요. 또 오시기 힘들다.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에다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명사인지 판단해 보시면 일단은 얘는 오시기는 이 오가 오다 하기 때문에 동사거든요. 동사여서 이게 동사로 쓰인 건지 아니면 명사형이 된 건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만약에 동사라면 얘는 서술성이 있어요. 있다. 그러면 다를 만들어 보면 돼요. 하루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다. 일찍 오다. 일찍 오시다. 일찍이 부사예요. 부사가 요거 꾸며주는 거. 무리 없죠? 그리고 또, 만약에 기가 이게 명사라면 오가 어근이고 기가 접사겠죠, 여러분. 근데 위에서 봤듯이 어근과 접사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 시가 들어갔죠? 그것도 봐서도 우리가 접사 아니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기는 명사형 전성 어미. 그래서 우리가 쌤이 많이 들어갔던 예로는 뭐가 있냐면요. 웃음, 춤춤. 이런 거예요. 웃음, 춤춤이에요. 똑같은 음인데, 얘는 명사. 파생, 전미사고요. 얘는 명사형 어미. 전성 어미 안 쓸게요. 명사형 어미. 그러니까 웃음을 웃어라. 이런 웃음을 웃다. 이런 소리니까. 웃음을 웃다. 춤춤 춤을 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 동사 웃는다. 명사형이라는 얘기는 어미니까 앞에 뭐가 와요? 어근이 오죠. 어근 어미는 용언이라는 얘기인데 명사처럼 쓴다. 영어로 말하면 동명사 going 이런 거예요. going 이런 게 바로 명사형이라고 해요. 국어에서는. 알겠죠? 명사 파생이냐, 용언의 명사형이냐. 품사는 명사고 용언입니다. 쓰임새가 서술성이 있냐, 있다, 없다. 이렇게. 관련된 문제도 또 나중에 볼 겁니다. 하나로 많이 공부했죠? 네. 요즘은 이렇게. 그다음 5번 문제 여러분 해보세요. 자, 사동, 피동, 이리기만 나왔어요. 진짜 무구추는 안 나왔습니다. 이리기만 목적어의 유무로 사동 피동을 10초 안에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문장 의미 다 볼 거 없이 서술 앞에 목적을 있냐고 판단하면 그냥 답 나오는 겁니다. 볼까요? 1번부터 보면 울렸다 동생을 사동, 울렸다 직업원을 사동, 그러니까 아니죠? 사피 골라야 되는 거니까 마음이 놓인다 목적어가 없죠? 피동이라는 얘기고 목적어가 있죠? 사동이라는 얘기인데 거꾸로 됐죠? 가방은 눌렸다 피동이라는 얘기고 찢겼다 피동이란 얘기고 동생을 사동 반겼다 피동 답입니다. 5번은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사동, 인물을 맡겼다 사동 사사, 5번은 사사. 그래서 답은 사피니까 4번. 그냥 10초 그냥. 자, 그 다음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이거는 이제 9월, 그러니까 왼쪽이 아까 풀었던 게 수능이고 그다음 요게 이제 이걸 이제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거거든요. 아 9월 모의평가에. 근데 9월인데 왜 고3 교육청이지? 고3 교육청이지? 또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이게 연달아 나왔던 해였어요. 하나는 9월, 하나는 수능이었습니다. 보니까 파생어 합성어에 대한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맨손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분석되죠. 맨이 접사고 손이 어근이고 그렇죠?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하나 더 있어. 복잡한 경우에 이걸 어떻게 쪼갤 것이냐에 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하이라이트였거든요. 7번 문제도 만만치 않았었어요. 6번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보면, 민물고기를 예로 해서 본문을 나왔는데, 바탕으로 나들이옷의 단어 형성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최종적으로 합성어냐, 파생어냐. 만약에 합성어라면 어근이라는 거죠. 근데 어근에 접사가 있는 파생어가 어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안 납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봐. 어근, 최종적으로 합성어죠? 응. 근데, 어근 안에, 어근으로 된 단어 중에, 어근 하나에 접사 있어서 한 단어가 돼도 어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안 놓아다요. 선생님, 접사 있는데 파생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애들이. 그러나, 접사라는 것은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한 단어의 구성 요소예요. 들어가서 단어가 돼버리면, 그 하나의 어근이에요. 그렇죠? 놓다, 놓이다, 놓이가 하나의 어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쪼개면은 놓과 이가 접사지만 놓이다가 들어갈 때엔 놓이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의 어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납득이 안 되죠. 쉽지 않죠 이게. 그럼 얘는 파생어가 구성요소가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성요소가 파생어인 합성어. 거꾸로 됐을 거 조합은 맞겠죠. 요거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요런 예문들은 낯선 예문이고 특히 이런 거 보면 헷갈리죠. 네. 자, 다시 본문을 보시죠. 오늘 완전 파생어 합성어는 끝나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 수업을 하나도 못하고 가겠네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여러 개 있으니까.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합성어로 본다면 민물 플러스 고기. 민물 고기니까요. 파생어로 본다면 물고기의 민. 민소매 할 때 그 민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렵고 문장으로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 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언니가인지 책이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어떻게 쪼갤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쪼갤 때 나오는 것이 요소입니다. 민물고기를 보면 민물과 고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민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민물. 바닷물 대신에 민물이죠. 호수, 강에 있는 물이 민물입니다. 그러면 고기 말고 민물장어. 예를 들면 민물장어. 다른 뭐 민물 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 물고기 할 때의 민으로 쓰이는 것보다 민물 고기 할 때 민물로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민물 고기로 분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 얘는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얘는 민물 고기는 합성어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민물을 사는 고기 이렇게. 자,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살, 얼음 보면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음이 살이 거의 얇게라는 그런 소리예요. 살, 얼음 이렇게. 만약 살, 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가능하거든요. 물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살, 얼다. 살, 얼다에 명사형 음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파생 전미사가. 근데 살얼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아 얼음이라는 게 하나의 명사잖아. 명사. 그때 살이 살짝이라는 그런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소리죠. 아까도 민물고기 할 때 민 플러스 물고기 하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민물고기의 의미가 뭐냐면 민물에 사는 고기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물고기하고 민으로 나누면 이미 도대체 바닷물이 아닌 그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민은 보통 이제 없는 민소매 이런 때만 쓰이거든. 민머리 머리가 없어 이런 걸 쓰이는 거거든. 그렇죠? 도대체 민물 바닷물이 아닌 그런 물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좀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진짜 설명하는데 이게 설명도 읽는 것도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자, 봅시다. 또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해야 돼. 쪼갰는데 의미가 보존이 안 되면 잘못 쪼갠 거야. 1번이나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비슷해요. 벽돌 집 보면 벽돌 집으로 분석하는 게 맞아요.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재료니까. 벽돌 집은 벽돌이 재료고 초가 집, 응? 초 집 뭐 이런 식으로 재료 집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벽과 돌집이다 하면은 돌집은 돌로 만든 집인데 벽은 또 뭐지? 이 벽이 있는 돌집인가?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 원래 의미가 뭐냐? 벽돌 집이 원래 의미가 뭐냐? 벽돌로 만든 집? 아 그럼 벽돌과 집으로 쪼개야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벽돌을 또 돌이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벽하고 돌집하면 곤란하다는 소리죠. 자, 이번에 이제 단어 끝나고 문장 보면은 문장도 쪼갤 수가 있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그러니까 문장은 서술어예요. 단어는 어근이라면 문장은 서술어야. 동사 형태 잡고 먹는다 하면은 누가 뭘 먹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성해가지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겁니다. 주어, 서술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시험과 결합하여 나온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보세요.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내 동생은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로 끝나는 거예요. 동생은 칭찬을 받았다. 동생은 내 동생. 뭘 받았어? 칭찬을 받았어. 이렇게 그래서 주어와 술부로 쪼개는 거죠. 주어 아니면 다 주어 부부 아니면 다 술부예요. 서술부죠. 이렇게 쪼개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칭찬을과 받았다가 문장의 핵심적인 성분이니까 칭찬하는데 누구의 칭찬이야? 엄마의 칭찬이야. 받았어. 얼마나 많이 했어? 많이 받았어. 또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 안에도 동생인데 이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미안해요. 근데 내가 바로 관형사잖아. 관형사. 또 같이 묶이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런,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 그럼, 있다. 뭐가? 책이 여기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언니가 찾던 책이니까. 크게 책이 있다로 쪼개고. 요렇게 쪼개야 되겠죠. 크게. 1번. 크게 딱 쪼개고. 책인데 언니가 찾던 책이야. 또 쪼개고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또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언니가 찾던 책이가 주어. 여기 있다가 서술부. 딱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서술어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술어 잡으면 돼요. 참. 그래서 6번 문제 지금 해결해 봅시다. 시간도 한 3분 정도, 한 2분 정도 이렇게. 어떡하냐, 틀렸다, 이놈아. 다시 보세요! 용승군, 다시 보세요. 자, 낯설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학습으로 여러분 익혀주세요. 아직 여러분이 1년 아직 안 배운 거야. 그지? 이게 9월 후에 본 거니까 그동안 단어를 많이 익힐 거니까 좌절하지 말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드리옷은 이렇게 어근이야. 얘는 합성어인데 나들이가 이가 접사야. 접사는 파생어로 접사는 세모로 할게요. 나들이는 나다 들다 밖에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다 하는 이가 명사야. 나들이 명사야. 명사 만들어준 이가 부시스타면 명사 파생 전매사가 되는 거예요. 나들은 어근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구성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죠. 이렇게. 자, 눈웃음은 눈웃다가 없죠. 눈 플러스
웃음인데 웃음은 또 웃다의 음이 붙어서 역시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파생어인 합성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맞으면 되죠. 드높이다는 드높다에 이다가 붙은 거예요. 자, 할 때 이가 접사라서 최종적으로는 파생어예요. 파생어인데 드높에 드도 접사라서 파생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에다가 맞겠죠. 드높다에 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높다에 드가 붙은 거고. 여기서는 어근이 높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나머지 다 접사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뒤를 보니까 집집이는 집집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집이고요. 이가. 이가 접사예요. 얘는 이제 접사라서 파생어인데 집집은 집집 명사라서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가 맞겠네요. 놀이터 많이 틀렸을 거예요. 헷갈렸을 거예요. 놀이와 터까지는 분석했는데 터가 명사인가 접사인가 터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유 터가 좋아서 이 집은 터가 좋아서 터 명사입니다.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죠. 합성어인데 놀다의 이가 접사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로 보는 게 맞죠. 네. 이런 단어는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복습하겠습니다. 7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서술어를 잘 보라 그랬죠, 여러분들께. 시간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때까지 해보세요. 모르면 넘어가고. 이게 문장이 짜임도 같이 있는 거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 파트가 한참 뒤에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백연씨에 기대어서 한번 보는 거죠, 지금은. 자,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에 지희는 목소리 곱다 그랬습니다. 목소리 고운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요. 쌤 목소리 좋지 못해서. 강의 듣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쌤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요? 쌤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안 듣는 것처럼 두려워. 얘는 이거예요. 곱다가 서술어죠. 곱다. 지희는 곱다. 이게 문장이 되면 얼굴이 곱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목소리가 고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쪼개야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쪼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쪼개면 이렇게 쪼개면 목소리가 곱다 이렇게 쪼개버리면 지는 이게 좀 애매해져. 이게 올바른 분석이 안 돼요. 얘는 또 문장 구조에서 서술절의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주어 서술어, 얘도 주어 서술어, 전체적으로 이게 주어 이게 서술어, 그 안에 주어 서술어 쪼개는 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니까 여러분, 1단계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겠죠. 2단계는 또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여러분. 네. 그런 면에서 니은은요 이상해요. 들었다. 들었다. 누가 들은 거예요?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앞에 이렇게 뭐 은지가, 여기 혜준이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주어가 생략돼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까? 소포가 들었나요? 소포가 들어요? 소포 사람이에요? 이게 조금 주어 서술어가 좀 이상하잖아. 딱 봐서 그런 느낌 없었나요? 주어 서술어라면서요. 그럼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이거지. 당연히 뒤에 있는 거지. 소포가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맞다면, 이게 맞다면 소포가 사람이어야 되고 요 안에 소포가 누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이래야지 맞아요. 얘가 이게 소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게 논리죠. 그런 게 논리죠. 주어 서술 딱 봤을 때 필요한 서술어의 주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따지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죠. 얘는 또 인용절이라서 이게 간접 인용절이거든. 그럼 절이면은 요게 바로 이 절의 주어야. 요렇게야. 요렇게 쪼개야지. 요렇게 한번 딱 가야지. 여기 이제 주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주어가 있다면 요렇게 쪼개는 거야. 앞에 주어를 끝내야 되는 거야. 디귿 볼까요? 요거는 줬다. 누가 동수가 딱 주어 술부 딱 쪼개는 거죠. 밝혀졌다. 그가인지 기부자임이인지 주어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밝혀졌어. 뭐가 밝혀진 거요? 그가 밝혀졌어? 그가 뭘 밝혀졌는데? 그가가 밝혀졌다의 주어라면, 이렇게 쪼갠다면 주어 서술어로 문장이 완결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어 서술어예요. 밝혀졌다. 그가 밝혀졌어. 뭐가 밝혀졌는데? 라고 의문이 나오죠. 완전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밝혀졌어. 뭐가 밝혀졌어?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진 겨. 요게 밝혀진 거지. 그리고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 할 때 임에 이다의 명사형 어미 미음. 요게 이제 명사절이거든. 그러니까 그가라는 주어는 기부자이다라는 서술어에 걸리는 거지 그가가 밝혀졌다에 걸리는 것이 아닌. 그러면 이렇게 쪼개는 거다. 이렇게 쪼개는 게 맞다. 정답이 이게 괜찮다. 틀렸고 이거 맞고. 또 명언이다. 뭐가 명언이냐? 이런 말이 명언이다. 그죠? 말인데 어떤 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그래서 얘는 관형절이 있는 겁니다. 얘는 이제 더 말하자면 동격 관형절이에요. 관형절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격의 관형절이다. 네. 복습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하나도 못했네요. 네. 이러면 좀 곤란한데, 오늘 메인 수업을 딱 해줘야 다음에 할 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난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쌤이랑 늘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영상도 시절처럼 똑같이 들어줄 거라 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죠? 아마 믿는 건 아니죠? 네. 쌤이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도사를 마무리하고 문학도 마무리하고 기말도 마무리하고 큰일났네. 안되겠어. 다음주에는 내가 하다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욕심을 줄여야 될 것 같아. 앞으로는 줄여야 될 것 같아. 근데 다들 모르겠어요. 하다보면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나의 욕심이 나만의 욕심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좀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따라오면 그래 그 나만의 욕심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역시 하려는 마음이 있었겠구나. 의지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help us.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